자, 어제 특징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모두 매도를 했어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판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계속 삼성전자 이쪽으로 이 수급이 몰리고 있어서 매도 수급이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일단 매도 쪽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많았어요. 천억씩 각각 매도가 있었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을 팔았습니다. 매수한 거는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ETF 쪽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도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ETF들이에요. ETF들. 그리고 매수한 것은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종목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순매매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셀트리온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제일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미팜, KB금융, 부강약품, 마크로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61억, 코미팜이 114억, KB금융, 부강약품이 각각 83억과 61억, 마크로젠은 5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빠져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일 밑에 5위에 있는 마크로젠인데요. 어제 그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바짝 올라갔죠.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의 매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강약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테두리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KB금융이에요. 그 사이에 은행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미팜. 코미팜은 뭐, 또, 코로나19와 관련되는 그런 저기 그이 재료들이 있는 거죠.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헬스케어의 가장 선두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매매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이제 아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좀 소강상태적인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어제 그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3위가 됐습니다. 3위. 뒤에 ETF가 두 개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3위. 그 다음에 또 ETF들이 쭉 자리 잡고 있으면서 SK하이닉스가 7위에 올랐네요. 그리고 신풍제약과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 관심의 대상이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 대단해요. 어제도 상한가 들어와서 11만 4,500원이 됐어요. 지금 뭐 기대가 한껏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걸 잘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 랩지노믹스, 미코, 코미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젠텍, 비씨월드 제약, 마크로젠. 어제 코스닥은 바이오, 제약바이오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진단 키트,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또 모멘텀을 받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옥석 가리셔야 됩니다. 옥석을 가리셔야지, 뭐 전부 다,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핵심적인 종목들을 잘 골라내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